않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이 고난 주간을 이렇게 고난스럽게 지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찌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에 비교하겠으며,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도 나만이 져야 될 고난이 있어요. 가정에서, 사업에서, 환경에서 져야 될 고난이 있어요.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 주님이 참 너 잘 지고 간다 칭찬한 적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은 이 세상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번 오는 모든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기 때문이에요.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너 참 잘 견디고 잘한다, 너 성공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인생의 고난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. 너의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. 내가 너의 고난을 대신 지고 가겠노라. 어떤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느냐.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.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품은 사람.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이 가슴 속에 누구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느냐?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수많은 고난의 길이 있지만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눈에는 눈물이 성취하고 우리의 가슴은 뜨겁습니다.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의 고난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느냐.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. 세상에 사는 내 짐 말고 가정의 짐 말고 주를 위한 고난. 주님이 내 몸에 위에 메어준 이 고난. 그 십자가를 내고 주여 내가 이 짐을 지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골고다에 그 길을 나도 걸어갑니다.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걸어간 그 길을 어쩌면 우리 인생길에 내가 지고 가야 돼 주를 위한 이 고난이 한번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한번 걷는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.